할로윈 맞이라는 팥을 쓰고 호박 범벅, 호박 김치, 호박 전, 호박 설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요정이 아니라서 호박으로 마차는 못 만들지만 맛있는 네 가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잠깐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생겼어. 어? 원래 호박 이렇게 써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 할로윈이잖아. 호박을 다 조샀습니다.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 심히 걱정은 되지만 이거 유튜브 노란딱지 걱정해 하는 거 아닌가요? 야, 애들 셋도 남았고 얘기해 미치. 여기 보면은 실을 감싸고 있는 이런 섬유질들 있잖아요. 이거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긁어낼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뜯어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호박도 미리 씻어서 준비해 놓은 건가? 응, 당연하지. 잘했어, 잘했어. 이 부분을 칼을 넣어서 좀 더 얇게 잘라줄게요. 손 조심하시고요. 조심해라. 아니, 나는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한복이 문제인 건데, 나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목장갑을 끼시거나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러로 계속 까주시면 돼요. 어. 하지 마, 가, 그냥. 하지 마! 용도에 맞춰서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썰린 덩어리들은 호박김치용이에요. 큰 애들만. 그리고 짜잘하게 썰린 애들은 호박중용. 얇게 썰은 호박은 건조기에 말려서 떡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빠르게 할 방법 정리해와. 퇴근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나머지 큰 덩어리는 채를 썰어서 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몇 인분인가요? 근데 3인분? 4인분 정도 돼요, 이만큼이. 계속 나는 친다. 호박 범벅용, 호박 전용, 호박 김치용, 호박 설기용, 호박 10kg 손질이 끝났습니다. 우와, 나는 10kg라고 하려고 엄청 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다. 속이 비었잖아. 아, 오! 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먼저 말려두고 시작을 할게요. 이래라, 리킵. 내가 일어나 걸까, 야 일어나 걸까? 리킵. 호박김치도 일반 김치와 똑같이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호박을 물에 씻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소금 양은 최소한의 소금으로 절여줄게요. 조금만 더 쓰시죠. 어, 됐어요. 진짜 그걸로 다 절이는 게 끝이야? 응,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말캉말캉하게 절여졌어요. 이제 김치랑 똑같은 양념을 해줄게요. 쪽파나 대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넣어주시고요. 원래 그렇게 김치를 하시나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찢지 않나요? 마늘 한 큰술. 멸치 액젓. 해녀님께서 직접 담그신 건데 너무 맛있어요. 최고. 이거 저희 몇 통째죠? 한 세 통째 쓰는 것 같은데? 아, 네 통째예요. 액젓은 조금만, 두세 큰술 정도? 김치 할 때 이 약간 섬세해져야 돼. 아, 왜지? 난 그냥 김치는 그냥 대충대충 삶는 게 더 맛있던데? 고춧가루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매운 거,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은 보통 맵기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일단 슬슬슬슬 뿌려보세요. 나름 있는가 사네. 다른 김치인데? 좀 뻘개야 되지 않겠니? 잘 버무려주시면 끝나요. 리우? 매알 끝나요. 무김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무 대신 호박으로 담는 김치인데 김장김치 없을 때 이거 해서 졸여서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뚝딱. 2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되는 김치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무김치 같아요, 색깔만 보면. 다 익은 다음에 어떻게 해먹는지 보여드리죠. 호박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호박김치찜을 해볼게요. 냄비에 불을 올리고요. 멸치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머가리. 야, 가스 없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를 바짝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주는 거예요. 멸치가 다 볶아지면 호박김치를 넣어줍니다. 김장김치 국물을 넣어서 조금 더 깊은 맛을 줘볼게요. 김치 국물이 반으로 졸여들면 불을 꺼주시면 돼요. 호박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을 먼저 살짝 절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 살짝 감기만 맞을 정도로만 살짝.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응, 더 넣어야 돼. 호죠? 응. 큰일 났다. 이거 짜면 니 탓. 아, 대신 난 요거라도 빼냈어. 설탕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 전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별로예요. 그래서 설탕도 살짝만. 살짝 말을 믿는가? 안 믿으니까 내가 손을 누르고 있겠지? 됐어. 이 상태로 조금 절여지게 두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거의 절여질 거예요. 잘 절여진 호박은 이렇게 물기가 생기거든요. 채반에 받쳐서 빼줄게요. 당근채 같다. 오, 진짜 당근 같아. 근데 당근보다 맛있어. 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면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소금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로 하시면 돼요. 부침가루에는 소금간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짜져요. 밀가루를 조금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우리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우림도 없이. 집에서 사용하는 호박 양이 다 다르니까 봤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밀가루가 보이면 잘 된 거예요. 이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호박을 올릴 때 꼭꼭 눌러주셔야지 안 풀어져요. 먹기 뒤집어줘. 안 돼. 한복에 튀어.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이쁘게 잘 구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부쳐주면 됩니다. 하루 만에 밭꼬지가 아주 잘 말랐어요. 식품 검적이 최고. 먹어도 돼? 아니, 나 이나가. 보통 습식쌀가루랑 건식쌀가루가 있는데 습식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체에 쳐가지고 바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건식쌀가루다 하면은 쌀가루에 물을 먹여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소금물을 사용하는데 소금의 양은 물을 맛을 봤을 때 이게 짠가? 안 짠가? 싶을 정도의 간이면 됩니다. 쌀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서 살살 이렇게 비비면서 물을 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먹인 쌀가루는 비닐봉지에 넣어 이틀 정도 냉장 보관합니다. 한번 풀어서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왜 안 뜯어지나? 누가 뽑노? 나. 수분이 잘 머금어진 것 같아요. 채반에 불린 쌀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곱게 채쳐줄게요. 좀 잡아주세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물기를 머금 쌀가루는 아직 수분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다시 한번 물을 섞어줄게요. 물 주세요. 똑같이 보슬보슬 비벼가면서 물을 먹이고 체에 쳐준 반죽은 이런 식으로 잘 뭉쳐져요. 이러면 떡볶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쌀가루인 거죠. 설탕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큰술만요. 이렇게 섞어서 다시 한번 체에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불리면은 충분히 불어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불려둔 호박꼬지에 설탕 30g을 넣어줄게요. 몸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 두 큰술이잖아, 30g이면. 물기를 조금만 제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탕에 버물버물.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돼. 더 너무하네. 야박하게 굴지 좀 맙시다. 백설기에 들어갈 호박꼬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찌겠습니다. 오, 맛있다. 또 쳐먹었냐? 맛있다! 가자! 자꾸 한 번만 쓰게 이 자식이. 젖은 면보를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채쳐둔 쌀가루를 반을 올려주시고요. 누르지 말고 윗부분만 편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호박꼬지를 올려주겠습니다. 다 올릴 거야? 응. 위에다가 공용으로 좀만 올려주면 안 돼? 싫어. 안 돼? 응. 왜? 네가 부탁해서 싫어. 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쌀가루 뿌려먹이기 전에 저리가. 나 잠깐 손 좀 씻고 올게. 너 거기 위에다가 좀 부어줘. 편편하게. 이렇게 다 모양을 잡은 설기는 뚜껑을 덮어서 찜기에서 20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쉽게 호박죽 5월 호박범벅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호박죽을 만들려면은 얘를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쉽게 집에 있는 전기밥솥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부어버리면 안 될까? 어디마. 부어버리다. 어디마. 두번 해야 되겠네. 우리 집이 좀 사람이 많잖니?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드시기 충분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불려둔 찹쌀을 같이 넣어줄게요. 찹쌀 350ml에 나머지는 물이에요. 찹쌀은 좀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요. 그럼 찹쌀을 부어놓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멍청한 나 녀석. 에이 몰라 씨. 밥솥에서 죽 기능으로 빠르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알은 찹쌀로만 만들잖아요. 이번에 저는 찹쌀이랑 쌀가루를 1:1로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왜냐? 이렇게 귀여운 틀을 찾았기 때문이죠. 할로윈에 어울리는 거. 쌀가루랑 찹쌀가루는 동량으로 준비해 줍니다. 찹쌀가루만 쓰면은 여기에 넣고 쪘을 때 이게 뭉개져서 탁 하고 안 삐져나올 것 같은 불안함에 쌀가루를 섞기로 결정을 했어요. 소금 약간, 구멍을 내서 뜨거운 물로 윗반죽을 해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내가 디는 꼴은 보기 싫었구만. 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똑똑한 녀석. 반죽이 다 됐으면 적당량을 꾸역꾸역 모양에 맞게 넣어보겠습니다. 모양이 나올까? 나오길 바라면서 하는 거야. 3개만 찌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쪄진 떡을 빼보도록 할게요. 오, 와방 귀여워. 산호박 황제입니다.
전기밥솥으로 아주 편하게 호박죽을 다 만들었어요. 죽 기능이 없으면은 집에서 일반 밥하기로 하면은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밥하기를 누르고 20분 뒤에 전기밥솥을 꺼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손댈 필요 없는 호박죽이 완성이 돼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맥주는 스웨덴 맥주인 타코타코입니다. 할로윈에 맞게 귀여운 패키징으로 데려왔어요. 요거는 맥주 마시는 게 조금 특이했어요. 설명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맥주를 3분의 1을 따르고 3분의 2 따르고 흔들어서 나머지를 섞어주래요. 뭔가 나오고 있어. 침전물인가? 그거 잘 섞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너가 제대로 안 섞었다고 지금 다. 이거 파인애플 맛이 나는데? 맛? 호가든 느낌 난다. 향은? 안주에 걸맞는 전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거 바삭바삭하게 잘 구웠는데 제가 좀 달다. 좀 달긴 진짜 달다. 저희가 사실 여러 잔 부쳤는데 부치면서 다 먹었어요. 미안해, 자꾸 가생이만 먹게 되니까. 가생이만 나 지금 가생이만 이렇게 구워먹었잖아. 금세 한 판 비었어요. 호박으로 음식을 해먹는 거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맛있는 줄 알았으면 언니한테 맨날 해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잠수했어. 내가 열심히 꿰로 데리고 했는데 수제 옹심이가 들어간? 아니야, 떡볶이 떡이야. 수제 떡볶이 떡이 들어간? 진짜 떡볶이 떡이다. 그냥 찹쌀로만 익반죽해서 띄워서 삶은 다음에 넣으세요. 아니야, 이거는 애기들의 흥미를 위해서 맛을 포기했다. 그럴 바에나 나는 게 낫다. 떡주 자체는 되게 달아요.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소금 들어갔나? 소금도 안 넣었어. 진짜 달다. 아, 되게 맛있네. 떡볶이 떡에는 손 안 가고요. 전기밥솥에 20분 찌면은 편해요. 늙은 호박이 이렇게까지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 아빠는 맛없대. 먹지마! 먹지마! 오늘은 할로윈이라서 고러블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고러블 할로윈! 할로윈의 가장 대표적인 잭 오랜턴은 못 만들지만 호박으로 호박죽은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 전도할 수 있다고. 호박 김치도 해 먹을 수 있어요.